아이뉴스 24,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윤, 성공한 대통령 되길 누구보다 바란다. 라는 기사예요.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 생각 달라도 토론했다. 반윤, 분류, 공감 안 해. 친국가, 친국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향해 성공한 대통령은 남길 누구보다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4일 채널A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향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오랫동안 배웠던 분이고 대단한 직관을 가진 분이라 상당히 놀랄 일이 많았다며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경우도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왔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반윤석열 후보로 평가받는 것에 대해 친소관계를 기준으로 정치인을 개파를 하는 것은 공감하지 않는다. 국민들 입장에서 무용한 분류라고 굳이 따지자면 친국이다. 친국민, 친국가, 친국민의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과 만나겠냐는 질문이 당연한 절차다. 집권 여당의 시너지는 대통령 정부와의 협력이라며 나라를 이해하는 이 무모한 공격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막을지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잘 설명할 것인지 깊이 토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야권의 대통령 탄핵 언급에 관련해서 대단히 근거 없는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만 가중시킨다며 당대표가 되면 앞장서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과 경쟁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당대표 선출은 내달 23일 열린다. 라는 기사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성장 과정에서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은 인성을 삐뚤어지지 않고 바른 도덕관을 갖게 만듭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굽어지지 않고 잘 자란 악하고 거친 환경에서 상처받은 영혼은 어디에서든지 성장해서 그 에너지가 분출하여 악하게 그 에너지가 공격의 에너지로 바뀌어 타인을 희생시키고 자신을 희생시키는 도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은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당대표 선거에 나온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렇듯이 상식이 통한 건강한 정신과 인품과 도덕성을 지닌 긍정적인 인물이다. 윤 대통령과 당연히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오늘 아이뉴스 24,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 한동훈 윤 성공한 대통령 되길 누구보다 바란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